이제부터 링크 온! 안녕하세요. 똑똑이 클리 MC 조우종입니다. 요즘에 습하고 더워지는 날씨에 무력감 느껴져서 해야 할 일 미루고 있는 분들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오타니 쇼헤이 선수의 성공 비결 만드라트 계획표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계획표는 중심부에 적은 핵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부 목표를 세우고 또 이를 위한 자그마한 실행 계획을 짜는 방식입니다. 오타니 선수는 8구단 드래프트 1순위를 위해 멘탈, 스피드 160km 이런 목표를 적었고 멘탈 강화와 좋은 운을 받기 위해 승리에 대한 긍정적 사고, 물건을 소중히 쓰기 같은 세밀한 계획을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계획을 실천에 옮겼다는 건데요. 오늘 구독자분들도 이루고 싶은 목표를 생각하면서 만드라트 계획표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럼 오늘의 위클리 이슈 시작합니다. 링크 3.0 사업단의 뜨거운 이슈를 전달해드리는 위클리 이슈입니다. 이번 주도 각 대학 링크 3.0 사업단은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전북대학교는 미래 모빌리티 신산업 분야 전문 기업인 주식회사 스프링 클라우드와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바로 전북 지역에서의 미래 먹거리가 될 모빌리티 사업 개발을 위해서인데요. 이번 협약을 통해 공동 연구를 위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센터를 구축하고 국가 연구 개발 과제 선정, 기술 이전 사업화 등을 위한 협업을 약속한 두 기관 뿐만 아니라 인력 교류, 정보 공유, 인프라 확장 등 전북대학교와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프로젝트들이 예고되기도 했습니다. 영진전문대학교는 재학생들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될 진로 설정을 위한 진로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진로 캠프에는 학생들이 118명이나 참석해 학생들이 취업에 대해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를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영진전문대학교는 다양한 전문가들을 섭외하여 성격 유형을 기반으로 한 진로 탐색, 커뮤니케이션 스킬업 하는 방법 등의 알찬 교육 프로그램을 꾸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번 진로 캠프가 학생들의 취업 준비에 발판이 됐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경남대학교는 스페인 몬드라곤 대학과 함께 2023 글로컬 XYZ 서울 해커톤을 진행했습니다. 양대학 학생들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AI 프로토타입 제작을 위해 디자인 씽킹 프로세스 발표, 챗 GPT-4로 시작하는 미래의 도시 만들기, 아이디어 멘토링 및 시제품 제작을 하며 자신들의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었는데요. 국내외 대학 간의 공유, 협업으로 글로컬 인재를 양성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었던 해커톤 대회, 경남대학교는 학생들의 글로컬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주한라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약 80명의 학생들은 2023 제주 업사이클 포럼 참석 기회를 얻었는데요. 학생들은 업사이클 관련 부스를 방문하고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하며 업사이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주한라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는 1학기부터 해양쓰레기 수거단체 디프다 제주와 함께 창업특강, 플로깅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플로깅 프로그램을 통해 나온 쓰레기 중 일부를 캡스톤 디자인 실습의 재료로 사용하며 진정한 업사이클을 실천하고 있는 제주한라대학교.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요즘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업사이클에 대해 알아가고 관심을 갖게 될 계기가 됐길 바랍니다. 지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죠. 이에 대전시의회 한남대학교 링크 3.0 사업단은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대전시의회 관계자들이 출근 시간에 장애 보장구를 활용하여 대전시 지하철을 직접 탑승해봤는데요. 그 장애인들이 그 고통하고 장애인들의 생활이 또 이동권에 대해서 더 한 번 더 귀중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건 공포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이제 옆에서 도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서웠고 두려웠다라는 게 가장 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직접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 체험을 한 후 대전시의회와 한남대학교는 장애인의 사회적 접근성 증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열린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는 한남대학교가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판넬, 동아리 장애인식 개선 UCC 등을 전시하며 그 의미를 더했는데요. 이전에도 장애학생 보행안전 캠퍼스맵 공모전을 여는 등 장애인 고용 증진, 장애인식 개선 문화 확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한남대학교. 앞으로도 한남대학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는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양미래대학교가 가족기업과 지역산업체들에게 공용장비 활용센터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3D 프린터, 모터 다이나모미터, 고성능 시뮬레이션 서버 등 고가 하드웨어 장비를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데요. 지난 3월 공용장비 활용센터 개관 이후 제품 제작이나 기술 교육 등이 필요한 가족회사나 지역산업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똑똑이클리를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장비 이용이 필요한 기업이 있다면 잠시 후에 이어지는 위클리 게스트 코너에서 동양미래대학교의 공용장비 활용센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클리 이슈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위클리 게스트 코너는 전북대학교의 이덕진 교수님 그리고 동양미래대학교의 장필구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간단하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 겸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동양미래대학교 건축과 교수이면서 공용장비 활용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장필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학교 기계설계공학부에 재직하고 있고 모빌리티 분야의 센터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덕진 교수님께 질문 좀 드려볼게요. 이번에 전북대학교가 미래 모빌리티 신산업 분야의 전문기업이죠. 주식회사 스프링클라우드하고 손을 잡았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떤 기업입니까? 저희가 이제 캠퍼스 혁신파크의 일환으로서 오픈랩, 즉 공동으로 연구실을 실제적인 물리 공간을 오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오픈을 해서 기업이 이제 투자를 하고 저희 이제 그 연구실에서는 기술을 공유해서 실제 전북대학교 캠퍼스 안에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이제 공동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연구를 진행하는 이러한 오픈랩 형태를 저희가 개설을 해서 운영을 현재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한 기술, 개발된 그러한 기술들은 기술 이전을 통해서 실제적인 사업화와 어떠한 그 실제적인 서비스 모델이 개발될 수 있도록 대학의 기술을 기업 쪽에 이전하는 기술 이전을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협약을 하시면서 전북대학교와 기업의 어떤 시너지가 기대가 되는데 특히 관련해서 이제 공동 연구 또 기술 사업화에 대한 협력도 약속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면 어떤 연구하고 기술 사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라고 하는 센터. 제가 지금 센터장으로 있는 그곳에 이제 주력 연구, 전기차나 수소차에 관련된 연구하고 기존에 이제 내연기관에 있던 그 차량들을 전기차나 수소차로 이렇게 바꿔요. 개조, 변형하는 변환을 하는. 예. 예, 예. 우리가 이제 크게 얘기하면 뭐 전동화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쪽 연구를 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러한 자율 셔틀 서비스, 그러한 서비스에 특화된 어떠한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네. 거기에 맞는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을 해서 그 서비스화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것도 그겁니까? 식당에 가면 왜 이렇게 서브해주는 맞습니다. 로봇 맞습니다. 약간의 모빌리티 예, 예. 기반이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셨고요. 네네네. 지금은 굉장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자율주행 서비스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요즘 이제 호텔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호텔에 가보면 각 방에서 물건을 요청을 하면 지금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아. 그 어떤 그 자율주행 셔틀 그 로봇이 와서 예, 거기에 필요한 더 수건 뭐 어떠한 요청했을 때 음식 이런 것들을 자율로 배송을 또 많이 해주고 있어요. 또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항에 가보면 공항에도 안내하는 로봇이 있고 마찬가지고. 백화점에도 있고 예 맞습니다. 굉장히 요즘은 그 활용 범위가 네. 굉장히 넓죠. 모빌리티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말씀만 들어도 정말 다가올 미래가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인데 정말 이 센터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지도 굉장히 궁금하고 앞으로도 이 모빌리티 센터장님으로서 좀 점점 그 발전 속도를 높여주시기를 네.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동양미래대학교의 센터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 3월에 개관했죠. 그래서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공용장비 활용센터. 가족기업이나 지역산업체들이 여기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장비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공용장비 활용센터에서는 현재는 주축 기종을 3D 프린터로 잡고 있습니다. 교내에 신도리코사의 2X 16대, 그다음에 7X 10대를 가지고 있고 또 올해에 마크 포지드사의 마크 2 기종 한 대와 그다음에 모멘트사의 M350 두 대를 신규로 좀 추가로 구비를 해두었습니다.
이 외에도 모터 속도별 토크, 출력 파형을 측정할 수 있는 다이나모미터, 전자기장 유한 요소 해석을 할 수 있는 CAE 소프트웨어, 그리고 3축 이상의 입출력 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 전력 분석계 등의 장비를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 대학이 그렇게 많은 장비를 갖고 있는 데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저희는 학생들이 손쉽게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기계를 먼저 도입하고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예. 센터의 오픈에 앞서서 예. 장비를 먼저 갖추는 일을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것 중에 하나가 장비 사용료가 얼마나 되는지인데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 그럼요. 중요한 부분이죠. 예. 네. 3D 프린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비 사용료의 경우는 기종에 따라서 저희가 단위 시간당 600원에서 2,000원 식으로 책정을 하고 있고 재료비의 경우는 필라멘트의 종류에 따라서 300원에서 900원가량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중보다 저렴하게 책정하려고 고심한 부분입니다. 이외에도 3D 프린팅 전후의 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 기술 담당자와 협의를 해서 추가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미래대학교 가족회사로 연계가 되면 네. 장비 이용료도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양미래대학교 링크 3.0 홈페이지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실 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영상의 하단의 더보기란에도 여러분 링크가 있습니다. 기업분들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고가의 장비들이 부담스러운 기업들이 많잖아요.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까지는 그러면은 기업들이 이 장비를 어떻게 활용해 왔는지 또 궁금합니다. 네, 일례로 현대차 그룹 소속 현대 NGB에서 모터 다이나모 미터를 활용해서 재직자 기술 재교육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학교 인근에 있는 메머드 팩토리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강력한 모터에 사용할 수 있는 견고한 하우징 제품을 3D 프린터로 출력하고 싶어서 마크2라고 하는 제품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으로 추천을 한 결과 메머드 팩토리 회사에서 기대한 것보다 견고하고 강력한 제품을 출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는 동양미래대학교 학생들도 사용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네. 일례로 저희 그 로봇 자동화공학부의 전공 동아리 스마트팀에서는 독거노인을 위한 헬스케어 로봇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로봇의 몸체 부분을 3D 프린터를 활용을 해서 출력을 했었고요.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에서는 교내의 10개 전공 동아리 팀에서 제품 개발을 할 때 3D 프린터를 활용을 해서 제품들을 출력을 하고 실제로 시연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학교의 장비를 가족 기업이나 지역 산업체가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가족 기업 그리고 지역 산업체 또 학교 학생까지 굉장히 많은 일석삼조 사조 효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수님?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일단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인력, 장비, 공간을 충분하게 활용하는 데 좀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저희 동양미래대학교 링크 3.0 홈페이지에서는 장비 사용에 대한 수요 조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혹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여기 덧붙이면 저희 교내 있는 개별 학과에서 가지고 있는 조금 더 전문화된 장비들을 지역 산업체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해진다면 학교와 산업체가 같이 협력하는 산학협력의 관계가 조금 더 실질적인 방법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북대학교에서도 이덕진 교수님도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전북 지역에 이제 특화된 여러 가지 산업들, 어떤 농기계 산업이라든지 건설기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특수목적 서비스 이런 쪽에 이제 기업들하고도 저희가 연구 오픈랩에서 만든 기술을 그쪽 분야도 역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다각도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전북대학교에서도 전체적으로 가족회사를 모시고 기술과 협력을 통해서 학생 취업과 창업을 위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북대학교 그리고 동양미래대학교의 두 센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이 두 센터가 대학과 지역산업체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다양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덕진 교수님 그리고 장필구 교수님 오늘 똑똑이 클리 위클리 게스트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톡톡이 클리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생생하고 알찬 링크 3.0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도 링크해요.